안녕하세요, 혼누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대싱디바 영상들을 올린 제품들을 총 집합해서 다시 한번 한꺼번에 영상으로 대싱디바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가 간간이 보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시청도 해주시고 정말 정말 많이 많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소장한 대싱디바 제품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짜자잔 이렇게 언박싱들도 쭈르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다 영상으로 올린 거예요. 네, 한꺼번에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즐겁고 유쾌하게 재미있게 영상으로 감상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 지금은 대싱디바 구매를 못하고 있어요. 미싱에 너무 빠져서 그래서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착용샷은 간간이 올리도록 할게요. 네, 재사용하는 부분도 제가 올릴 테니까 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네, 지금 앞에 부분은 제가 안 보여드린 제품들일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세일해갖고 겨우겨우 구매한 제품들이거든요. 대싱디바에서 간간이 할인을 해요. 그때를 딱 노리셔서 네, 구매하셔도 대박이랍니다. 자, 이거 형광등 때문에, 빛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실물과 똑같이 네, 보여드릴 테니까 즐겁게 관람해보세요. 여기에는 다 패디 제가 구매를 했고요. 패디가 별로 없어서 세일 상품으로 많이 샀어요. 네, 그리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웨딩네일로 소개해드린 제품들일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빈칸 부분이 제가 사용한 거라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본식 때 착용한 네일이고요. 네. 이거는 웨딩 촬영할 때 아니면 그 드레스샵 가서 드레스 입을 때도 네일을 착용하면은 되게 좋거든요. 네. 그때 제가 사용을 했답니다. 이런 제품은 지금 자세히 안 보이는데 봄이나 가을에 착용하기 딱 좋은 네일 팁이랍니다. 짜잔. 이거는 할로윈 때 착용할 수 있게끔 좀 화려하고 좀 유니크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좀 아끼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네. 이거 정말 이거랑 본식 때 어떤 걸 착용을 할까 고민하다가 심플하게 이걸 착용을 하긴 했거든요. 네. 예비 신부님들께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좀 화려한 걸 좋아한다 하면은 이것도 추천해요. 그리고 짜잔,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정말 이뻐요. 제가 이것도 전에 한번 착용을 했었거든요. 네, 봄 나들이나 뭐 피크닉 갔을 때 이거 착용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네일 팁은 저희 중요한 모임 자리나 아니면 저희 시댁 부모님 뭐 보러 가셨을 때도 착용하기 딱 적합하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좀 기분 전환으로 힐링하고 싶다 하면은 착용하셔도 좋고요. 진짜 제품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게 도대체 몇 개일까요? 신랑이 조금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제가 많이 구매를 했답니다. 자, 이거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좀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패디도 정말 이뻐요. 이것도 한때 많이 나왔었죠. 바닷가 갈 때도 착용해도 이게 물에 들어가면은 잘 빠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건 별로 없었고요. 다만 바닷물에 접촉이 되면은 조금 빨리 빼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안에 그 공간이 조금이라도 비어 있으면 좀 곰팡이랄까? 세균 같은 게 조금 세균은 아니고요. 그좀 곰팡이가 좀 생기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벌어지게 잘딱 붙이기만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손톱이 손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한번 그
네, 네일 케어 같은 거 발라주시면은 되게 좋거든요. 네, 그것도 전에 영상으로 찍은 게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따라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언박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 자, 보시면 데싱디바 매직 프레스 한정판들이에요. 한정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거를 좀 섞어서 한정판으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새로운 걸 넣던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뭔가 섞인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이거는 그냥 보시고요. 이거 네 가지는 지금 매직 프레스예요. 이것도 매직 프레스인데 이 안에 깍 안에 들어있는 게 우선 네 개고 이거는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섞여서요. 제가 막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려고 해서요.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말 깔끔하고 와인색인데 정말 고급지죠. 완전 다 세련됐어요. 제가 이제 30대인데 30대 분들이 좀 착용하기에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화려하지도 않고 좀 청바지에도 잘 어울릴 만한 핏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진짜 골드라서 오, 제가 보이네요. 골드라서 정말 깍이 잘 나왔어요. 이것도 이 제품도 되게 잘 나왔죠. 그리고 다 여기 진주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프린팅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심플하게 골드로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빛이 반사돼서 잘안 보이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깔끔하니 이뻐요. 더 자세한 거는 그전 영상이 있으니까요. 보시고요.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다음에 짜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니까요. 이제 바다 놀러 갈 때나 이제 산에 놀러 가도 착용해도 괜찮아요. 이건 패디예요, 패디. 아, 이거는 제가 본식 때 착용한 패디랍니다. 약간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신발을 신어도 오, 완전 이뻐요. 이쁘죠? 이걸 좀 들어야 색상이 잘 보이네요. 짜잔. 다시 봐도 이쁜 데싱 디바랍니다. 자, 이제 패디는 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짠! 이 제품은 완전 화려화려하죠? 좀 투명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때 그 여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제품 보고 계시는 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신혼여행 가셨을 때 되게 잘 어울릴 만한 네일팁인 것 같아요. 하와이가 생각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착용해봤거든요. 완전 이뻐요. 그 연보라색, 약간 자개무늬 같은. 그리고 하늘색도 이쁘고. 같이 뭉치니까 더 이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많이 부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짜잔! 이거 온유꺼 매직프레스입니다. 이거는 캐주얼틱하고, 진짜, 이거는 뭐 말할 게 없어요. 제가 봐도 정말 한눈에 반한 제품들이랍니다. 유니크하면서, 이거 착용했을 때도, 청바지랑 원피스, 뭐, 어떤 옷에든 다 잘 어울리고요. 지금 이거 빠진 거는 제가 한 번씩 착용한 거예요. 이 민트 무늬도 제가 착용을 처음으로 해봤었는데, 너무 이뻤어요. 진심. 이거 착용하고 김밥집 갔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도 너무너무 이쁘고요. 이거는 무광이에요.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유광이고요. 유광, 무광으로 반반씩 섞여져 있는 그 온유 매직 프레스입니다. 짜잔. 이건 말할 게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 디자인 너무 잘 만드셨고요. 디자이너분이 온유분이신 것 같은데, 다음에 또더 새롭고 더 좋은 제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이쁜 제품이 나온다면 바로 핵 질릴 겁니다. 너무 이뻐요. 그림 솜씨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아무튼 대신 디바 중에 제가 제일 아끼는 네일티입니다. 두두두두. 자, 이제 온유권은 다 봤고요. 이것도 되게 귀엽죠? 그 다음에 이제 블링블링한 핑크. 핑크 가게 너무 이뻐요. 이 제품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화사화사하니 제가 살구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벚꽃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지금 이거 디자인도, 뭐라고 말해야지? 아무튼 이것도 되게 블링블링하게 설명서까지 잘 만들어 주시고요. 짜잔! 핑크톤. 완전 블링블링하죠? 즐겁게 감상하시기 바랄게요. 이 가운데가 하이라이트더라고요. 가운데가. 근데 이게 보니까 좀 나는 덜 화려하고 싶다 하면 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심플한 것만 네 개를 넣으시고 하나를 포인트로 잡아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시면은 약간 골드 가루 같기도 하고 막 붙인 거랑 또 진주알. 이게 다 전부 다 포인트가 되겠죠? 이것도 핑크 블링블링. 이렇게 가운데만 자기 취향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넉넉히 넣어주셨어요. 뭐 행사나 정말 모임 갈 때는 딱 진짜 적합한 네일팁인 것 같아요. 피크닉 가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네요. 되게 색깔 이쁘다. 보시면 알록달록하죠? 알록달록. 근데 보니까 여기 안에 또 있네요. 두두두두두. 다 빼주고 슝. 이번에는 완전히 세련미가 넘치는 두 번째입니다. 아까는 막 핑크핑크하고 이렇게 옐로우 부분이 있다면 지금은 와인색 네이비 약간 그레이가 들어간 블루. 네. 이색 조합은 진짜 좀 특이해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연두색하고 하늘색이 되게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와 진짜 포인트 진짜 지리지 않아요? 와 이건 진짜 오발. 오발인데 제가 착용해봤거든요. 제가 오발은 별로 나랑 안 맞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 오발 싫어하신 분들도 대신기바 오발에 푹 빠지실 수도 있어요. 오발 진짜 추천합니다. 진짜 추천. 오발도 이뻐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오발을 안 샀거든요. 오발 빼고 했는데, 이번에 이 오발이 그 한꺼번에 들어있어서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 어우, 진짜 굿. 대신기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 이뻐요, 이거는. 지금 오발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착용해봐야겠어요.
이거 무슨 진주가 몇 개나 들어가 있대요? 오. 이거는 진짜 자개 무늬가 좀 자개가 많이 들어가는. 또 포인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둥. 완전 이쁘죠? 자, 이제 이게 마지막이네요. 이제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언박싱입니다. 짜잔! 이것도 다 똑같이 이렇게 제품들이 다 들어있고요. 상품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정말 퀄리티 높고 고급지게 만든 제품이죠. 언제나 봐도 이쁜 대싱 디바입니다. 제가 이거는 한 번도 착용을 못 해봤어요. 너무 아까워서요. 이것도 핫했던 제품들이었죠? 진짜 화려화려, 막 화사화사한 걸 좋아하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무늬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진주 하나씩 이렇게. 짜잔. 이거는 오발이고요. 이거는 좀 약간 니트랑 잘 어울릴 만한 제품이에요. 이것도 보시면은 정말 심플하게 딱딱 네모난 거 사각형으로 진주알을 하나 딱 붙이면서 포인트를 줬죠. 완전 이쁘죠. 약간 뜨개 모양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반면에 이거는 정말 화사하네요. 와인색으로 돼서 펄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장난 아니죠. 진짜 이거 확 튀네요. 자개 모양 너무 이뻐요. 오. 자, 이제 이것도 보시면 뒤에도 있답니다. 짜자잔. 슈. 블링블링하죠? 이번에는 좀 산뜻하게 화이트. 보시면 보석도 너무 붙여 있는 게 너무 이뻐요. 엄마, 이거 자세히 못 봤는데. 오, 이거 좀 특이하네요. 좀 바람돌이 모양처럼 생겼네. 오. 자, 이거는 약간 그레이 제품인데 좀 진해요. 지금 사진으로 본 것보다. 아니,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아, 약간 연회색이네요. 지금 영상으로 좀 진하게 나왔네. 이 레드는 똑같아요. 완전 이쁘죠? 정말 싼 티가 안 나요. 오, 완전 이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거를 딱 봤을 때, 이 제품이 정말 눈에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까놓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세트를 산것 같아요. 네. 뭐 나머지도 다 이뻐서 샀지만요. 이게 제일 저한텐 픽이었습니다. 약간 밤하늘 보는 기분? 이거 내일 팁 하고 제 천문대를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죠. 밤하늘에 별을 보고 너무 이뻐요. 아, 이건 완전 세련됐어요. 오. 이것도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색깔이 틀려요. 색상이요.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에요. 오. 이거 끼고 레스토랑 가도 되겠네. 오. 완전 이뻐요, 이것도. 이거는 진주알이 엄청 크네요. 다시 봐도 새로워요. 자, 완전 이쁘죠? 이거 펄 감도 색깔이 좀 틀려요. 이건 더좀 로즈 골드. 이거는 그냥 살짝 골드. 근데 대싱 디바에서 이펄 양도 좀 다르게 있네요. 네,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 틀리게 만들었어요. 엄청 신경 써서 만들었죠. 그게 되게 노력하신 게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모았던 그 대싱 디바들을 총집합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잘 감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재미있게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일어서서 찍었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모은 수집한 것들, 이게 다 제가 모았던 거, 이게 다입니다. 짜잔.
또 펼쳐보니까 많긴 많네요. 오우. 왜냐면 지금 이게 아래도 있으니까 되게 많은 거거든요. 오우. 아무튼 재밌게 구경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대신디바 네일팁을 착용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봐요. 안녕!